서울 영락교회에서 개척하기 위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일 존경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영락공원에서 자란 두 부부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약하다고 영락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제가 아 그런다 해서 저 장로님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군대 제대하고 여기 와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여기 산 지가 34년 됐습니다. 34년 됐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저기 주차하신 곳 여기가 수혜가 나니까 글로 이 한탄강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로 밑에 층까지 물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른들이 지내셨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순담계곡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하셨던 분은 박경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천안지방으로 목회를 하러 오셨다가 그 해방 전이기 때문에 일제 치하인데 설교를 하시다 좀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들을 눈을 보니까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는 할수 없지만 조국 해방을 위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금강산에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여길 돌아보시다니까 꼭 금강산이 축소판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이 시작을 하시고 보니까 자신은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에 그 좋은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근데 고베신학교라는 그 총장님이 우리나라가 이거 한국을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답니다. 근데 그 박경 목사님도 거기 나오셨고 그때 같이 공부했던 유재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오시면 딱 맞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유재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 수도원 특유의 어떤 복음 성가를 하면서 그분이 원산 가서 부흥회를 하실 때한 여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분에게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이제 오신 분이 많은 분들이 하신 전진원장님 그분이 이제 해방 6.25 지나고 6.25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하고 씨름하면서 이곳을 지킨 거죠. 그래서 그분을 세워서 오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소천하시고 그 아드님이 하시다가 또 아드님도 소천하시고 지금 며느님이 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저도 지금 복장이 사실은 이제 농번기라 제가 뭐를 길러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유언이 뭐냐면 여기 오는 분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농토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이 뜻을 취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농토를 허락해 줘가지고 사놔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사도 논농사도 한 2만 평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를 길러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러느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오래 상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좀 나고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고자 또 가정이 파탄된 사람들, 빚져서 도망온 사람들, 또 정신이 문제가 생긴 사람들. 한 예로 작년에 한 아가씨를 어머니가 모셔왔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까지 잘 나와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정신이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 있는데 다른 분이 생각하니까 그 정신병원에 있으면 아예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씨름하면서 사실 그분들하고 저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같이 씨름하면서 그분이 3개월 만에 정신병 약을 끊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데려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있읍시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에서 문제가 아니라 쓸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가서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봤거든요. 이대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나왔는데 돌아가지고 3년 있다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2년 정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뭐 데리러 왔어요. 제가 붙잡았거든요. 지금 가면 이제 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예 복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네요?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이것을 쓸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가야 되더라. 근데 지금 그분이 내려가서 중학교 교사예요. 잘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그런 걸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수도원에서 다른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제 오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 가면 욕먹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자들이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자다가 저녁에 막 숨주에서 눈을 떠보니까 배 올라타고 목을 조이고 있더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묶어놓고 나면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너무 심한 날은 묶어놓고 싶어요, 솔직히. 묶어놓고 싶은데, 많이 받고 싶은데, 요즘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같이 잘라 그러질 않아요. 좀 자면 좋은데, 자면은, 저도 처음에 그런 분들하고 자고 싶지 않죠. 누가 자고 싶겠습니까? 어르신들이 같이 데리고 있어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딴짓만 하는데. 근데 데리고 있으면 그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믿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분들을 보면 다른 세계가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얘기를 한대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잘 해봐라. 그 한마디 했는데 목 조이고 따고 맞고 뭐 별? 참 사람으로 도와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자신을 잘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과외 공부를 해야 될 나고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고자를 혹시 교회에서 못하면 그 사람들 도와주면 우리가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의상 따라서 새로워지면 그분이 가서 그 교회를 잘 세울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일을 도와주자. 사실은 이제 이곳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외국 선교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특히. 선교사님들이 낙심된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다시 여기서 재무장 시키고 가서 선교 활동이 일어날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떨 땐 2년, 3년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고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가셔서 이렇게 내려가셔서 보면 여기 있는 연못이 이 계곡을 말하는 순간 연못이 이 연못입니다. 사실은. 이게 수해나서 조금 복구해놔서 그랬지 이게 그냥 침체가 있어서 순간 연못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회개바위라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회개바위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회개를 했다 그러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면 은혜 받는다, 회개하면 은혜 받는다, 회개하면 은혜 받는다 이게 쭉 내려다 보니까 어느 날 저기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회개바위라고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돌아서 저기 청교아집 있는 게 여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 창립관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서 그 뒤로 올라가면 자연채굴인데 응답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꼭 거기 갔다 오면서 응답받았다 그러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름을 누가 진 게 아니라 계속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응답굴과 회개바위가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라보시면 가장 오래된 59년도에 철원군 사람들이 욕했다는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도 안 들어오던 창골에 저렇게 큰 건물을 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오시니까 시내 나가고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또라이들이 집을 큰 걸 짓고 있는데 저 집 그냥 무너질 거야 그랬는데 저게 제 나이보다 많은데 안 무너졌어요. 저도 59년생인데 저게 59년 5월달이고 저는 9월달에 태어났거든요. 안 무너졌어요. 그분들 예언이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 그 장로님을 존경해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맞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되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아론과 훌이다 그래요. 진짜 멋있는 일. 왜냐 아론과 훌을 생각할 때 제가 왜 생각하냐면 모세는 자기가 넘어지는 걸 모르는데 옆에서 그걸 감지해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넘어질 수 있도록 받쳐줬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거울으신 어르신들이 오늘 이동산에서
진짜 주님의 음성, 또 다른 음성을 들으시고 남은 생애가 정말로 값어치 있고 멋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상을 꼭 받으시고,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 성공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심어놓은 것이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제가 가슴 벅차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정말 깊은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은혜가 확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분들 한분한 분이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함께 죽었더니 이 민족이 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살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한분한분한분 위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